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오늘은 6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plane. 플랜? P-L-A-N-E. 아. 그 위에 그, 그리고 59번 plane. 발음은 똑같아. 아. 근데 철자가 달라. 아. 근데 가장 기본 뜻이 뭐래서 plane은? plane, 판사. 평평한, 판자. 그러니까 그 plane이 동사가 되면 뭐 명사, 그 뭐고 형용사라 해야 되나? 그러면 평평한. 그리고 판자가 평평한 거 내가 판자가 된 거예요. 뭐 이제 그래 약간 기본 뜻이 거기서 다 이렇게 바뀌어. 자, noun. noun. a flat. flat. or level. level. surface. surface. 자, 해석해 보세요. 뭐 대충 평평한 거? 평면. 평면. 연. 한. 평평한. 또는 뭐죠? 청이라도 되고 뭐 수위 뭐 수준 뭐 아무튼 뭐 아무튼 레벨이 한국이 그래서 이 말도 조금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레벨이라고 많이 써. 네 레벨이 얼만데 그런 거 쓰자 오라갈 때. 그러니까 그거야 여기서 논 거야. 근데 가장 비슷한 말이 수준 뭐 수위 정도로 할 수가 있어. 자, 62 plant. plant. plant가 뭡니까? 플랜트 버 아, 좀비 vs 플랜트 그런 거 있었잖아요. Forb. To put. Put. In the ground. The ground. To grow. Ground. 맞아. To grow. Grow. 자, 해석해 보세요. 뭐였더니? 뭐지? 그러면 심는다인가? 그렇지. 심다. 심다. 넣다. 그 땅 속에. 그렇지. 자라게 하려. 그렇지. 그러니까 플랜트가 심다 하고 이게 그 심어진 것이 뭐야? 심어진 거? 식물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플랜트가 심다가 되고 동사라면 명사가면 식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example. 네. April. April is the time. is the time to plant. to plant. 4월이 그 때예요. 그렇죠. 심기. 그렇지. 그러니까 4월 때쯤 식목일이 아마 4월에 있을 거야. 그래서 딱 나무 심거나 식물 심기 좋은 때가 4월이야. 자, 62. 3. 3 같은데. 63. plate.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뭡니까? 이거 뭐 접시 같은 거? 그쵸. noun. a flat. a flat. comma. comma. usually. usually. round. round. dish. dish. with a slightly. with a slightly. s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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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e 아나? slide.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트, 뭐. 아무튼 뭐, 아무튼 그 말이야.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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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D. raised. edge. edge. from which. from which. food. food. is eaten. is eaten. or served. served. 그럼 이거 그냥 평평한 그건가? 그렇지,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평평한 접시. 그렇지, 그렇지. 접시라 해야 되나? 접시라 하면 돼. 왜냐면 보통 접시가 동그란 것도 있는데 평평한 접시가 보통 일반적인 접시거든. 평평한. 보통 둥근. 접시. 뭐 그릇이라 해야 되나? 접시라 하면 돼. 일단 한 슬라이트래.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라 했으니까 뭐 미끄러지는 건가? 아니 슬라이트가 슬레이스? 슬레이스? 그 어디고 그 어디고 슬라이스? 그 뭐라고 하나? 니 그때 저 어디고 햄 같은 거 그 쓰러져 있는 거 그때 손 적 있었잖아. 그걸 뭐라고 하나? 슬라이스 그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 뭐고 슬레이트가 이렇게 잘려진 그래서 조금 이런 말이야. 조금? 약간 그러니까 뭉텅그루 돼 있는 거를 슬레이스 이런 식으로 잘게 쓰는 거 있잖아. 그걸 슬레이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얇은, 뭐 작은 이런 말이야. 자, rised. rised. 응. rised. 응. rised. 응. rised. 그 올려진. 올려진. 응. 아, 확실히 올려진. 올려진. 뭐 이거는 변이가 면인가? 엣지. 엣지. 모서리. 엣지, 모서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접시가 그 모서리, 그러니까 그 바깥쪽이 약간 위쪽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닦기 좋도록.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올려져 있는 모서리 이런 말이야. 자, from which. 그것으로부터 음식이 먹어지거나 served. 그럼 제공? 그렇지. 제공된다. 어, 제공된다. serve가 서비스 알지? 네네. serve가 뭐야? serve? 어. 그러니까 뭐 음식 담아서. 그러니까 대접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serve가 아, 내가 serve 해줄게 그러면 대접하다 이런. 그러니까 같은 기분 듯이 serve가 대접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가 대접하는 것. 아무튼 가장 뜻이. 근데 그것도 조금 안 맞아갖고 요즘은 그냥 서비스라고 쓰고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는 거지. 자, example. example. a dinner. a dinner. plate. plate. 아, 정찬 접시. 그렇죠. 자, 64. play. play. play가 뭡니까? 놀다. 그렇죠. noun. activity. activity. for amusement. for amusement. only. only. comma. comma. especially. especially. among. among. the young. the young. 그럼 놀이. 활동. 뭐 유흥. 그렇지, 그렇지. 유흥만을 위한. 특히. 그 어린 거 사이에서. 어, 젊은이 사이에서. 젊은이. 이거 example. We watched. We watched. The children. The children. At play. At play. 우리는 watched. 봤어요? 그러면 관찰인가? 그러니까 watch가 지켜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보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see는 그냥 단순하게 본단 말이고 watch가 watch out 이런 말은 조심해라 이런 말이야. 잘 보라. 그래서, 어, 그래서 약간 watch가 보다 중에 약간 조금 주의해서 봐라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 그 아이들을 놀 때? 어, 어. 그러니까 놀이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놀이터에 그 애들 놀아라 하고 뭐 벤치에 앉아 있잖아 부모님들이. 근데 그래도 혹시나 다칠 수 있으니까 애들 노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애가 노는 거를 이제 그걸 표현한 거야. 자, 65 player. player. player가 뭡니까? 뭐 선수라야 되나? 노래. 그렇지, 그렇지. noun. a person. person. taking. taking. part. part. in a game. a game. or sports. sports. 아. 그 한 사람. 아, 가지고 있네. 한 부분. 부분. 한 게 뭐야? 게임? 게임은 게임이라 해. 게임 또는 운동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플레이가 아까 놀이에서 그 운동 경기까지 운동 경기 하는 거를 플레이까지 확장이 됐어. 그래서 플레이어가 운동하는 자. 그래서 선수가 된 거야.